연자도 모르는 애가 그렇게 주연 자리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 전 이걸 못한다. 처음에. 네, 전 진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저는 이걸 못하겠다고. 나는 연기를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난 이걸 잘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건 정말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막 하다가 결국 하게 됐죠.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막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모르고 그냥 스킬도 없고 네네네. 경험도 없고 뭘 그런 내공도 없잖아요. 네 노래는 이제 휩싸였죠? 장난 아니었죠. 그때는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정신 없었어요. 솔직히. 장난 아니었어요. 네. 욕 많이 먹죠? 네? 욕 많이 먹죠? 장난 아니죠. 깜짝 놀래요. 근데도 보게 돼요.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는 처음에는 이런 댓글이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 무대를 하고 이제 그 무대의 반응을 보는데 예쁘다라고 써져 있으면 전 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예쁘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는데 그냥 예쁘다가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지금 이거 굉장히 욕먹을 얘기야. 이거는 정말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네. 싶은데 아유 욕심이 대단하네. 난 좋던데. 좋아요? 좋아요. 제가 그걸 또 이제 저는 예상했어요. 네. 예상했고 그때도 뭐 MC도 하고 있었고 음반 활동도 하고 있었고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많은 스케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 드림아이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졸리니까 아 내가 저기서 졸고 있었어가 보이고 심지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장면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게 너무 있으니까 너무 제 자신이 화도 나고 그러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뭔가 너무 좀 오기가 생겨서 아, 더 잘해야겠다. 저 혼자 일기장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일기라고 해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저에 대한 반성이나 좀 그런 걸 썼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오늘 잘못한 거 아니면 더 해야 될 거 이걸 위해 준비해야 할 거 항상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냥 일기장에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 하고 싶다라고 썼는데 정말 그거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섭외가 들어와요. 딱 이제 시나리오가 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딱 쓰면 되겠네요. 어떤 건 드림 노트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 중견 연기자로서 중견 연기자로서 수지 씨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만의 장점은 이건 것 같다. 그래요. 제가 대본을 좀 잘 외워요. 아니 저 암기가 어, 진짜 장점이에요. 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스텝 언니들이 말할 때 너는 되게 잘 외우는 것 같다. 스텝 언니. 이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약간 어린 아내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자기 자랑 적절하게 하고 긴 대사도 NG 안 낸다고. 그러니까 NG는 이렇게 낼 때도 있는데 정말 대사로 내진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대사는 좀 잘 외우고 가끔 이렇게 진짜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 자랑 몇 가지 더 해봅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아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기도 되게 못하고 그렇지만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꼭 한 발 옆으로 가라 그러면 이만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뭔지 알죠? 그런 거에서 제가 되게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정말 궁금하다 누군지. 특정 인물이 계시네. 계셔. 국화에 쓰여 있어요. 건축학 결혼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드림아이 때. 드림아이 때.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영이 형이야. 한 걸음 가라 그러면 이렇게 두 걸음 가고. 좀 눈치가 빠르고. 그러니까 적응력이 빠른 거예요. 적응력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기엔 너무 편한 배운 거 그런 거에 되게 자부심 가져도 돼요. 지금 이 토크쇼 하면서도 저쪽 카메라 감독님이
좋아하잖아요. 몸을 많이 안 흔들잖아요, 이렇게. 아. 웃을 때도 딱 사이즈 안 벗어나고. 아, 그래서 그런가? 자기 가면, 여기서 3분의 2는 내 카메라야.